지금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이 미국과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교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 위기나 또는 대북 제재냐 또는 교류냐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결정권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죠. 테이블 위에 모든 걸 올려놨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안은 우리 테이블 위에도 올려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각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와 국무총리가 함께 한반도 내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한 국민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일도 다른 나라의 결정에 맡겨둘 수 없다라는 공동선언 같은 거는 지금 빨리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3D냐 3D냐 옆에 선 사람이 무슨 과거에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냐 지금도 나쁜 일을 한 사람이냐 이런 걸로 지금 되면 사실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북한의 지도부나 이런 행태를 보면 아이고 저것들 막 확 한번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 저도 물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쓸어버리거나 싸움을 결정할 때도 개인 간의 싸움을 결정할 때도 성인이라면 때릴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도 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고 여기 지금 내 옆에 아이들이 있다면 이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다칠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결정을 내릴 권한도 사실은 그 개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없는 나라는 전쟁의 결정권을 강대국들에게 맡겨두는데요. 우리 지금 그 정도 나라 아니잖아요. 경제력으로 봐서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국민이 하나된 목소리를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빨리 선언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 오늘 심상정 대표하고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 문재인 후보가 두 분이서 선언을 했네요. 다른 당도 빨리 해서 좀 현재 권력, 현재 권한 그리고 미래 권한들이 한반도 내에서의 결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좀 빨리 선언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걸 지금 대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5당의 대선 후보와 현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니까 빨리 우리 국민의 결정권을 좀 천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